남편은 최근 자신이 아내의 살인범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 감추려다 보니까 지금 살인자 누명까지 쓰게 생겼다고요. 네? 그 육법업상과 뭔가 하는 그 말도 안 되는 무속인 일합시고 치는데 내가 자신이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표현하는 남편. 그는 오히려 육법 법사가 이상하다고 주장했습니다. 보세요, 이거. 네? 아니, 이게 뭐예요? 네, 이거. 이건 또 무슨 고무신. 네? 뭐, 이거는 뭐 손톱이라는데, 보세요, 이거. 네? 이런 직거래를 하고 있었다니까, 이런 거. 계주 최 씨가 육법 법사를 알게 된 건 2년 전. 그때부터 그녀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아내는 육법법사의 부적과 비방책에 더욱 집착하게 됐다고 했습니다. 이게 뭔지 아세요? 네? 모르겠는데요. 이게 뭐 이거를 나무 밑에다가 묻은 다음에 이 부적을 뭐 태운 물을 마시면 이 사람한테 저주가 붙는데요. 네? 이거를 내가 지금 바람핀다고 그 법사한테 가가지고 비방책인가 뭔가를 이제 받아온 거예요, 이거를. 여기에, 그리고 나서 몇 억씩 갖다가 처먹고, 예? 이게 정말 맞으면 내가 바람을 안 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. 그는 육법 법사와 아내의 금전 거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. 야, 보세요. 저는 이게 누군가 했어요. 누군가 했더니, 본명이 김명국이더라고요, 김명국. 국비용은 그때그때 이제 바로 현찰로 줘야 되는 거니까 뭐 남아있는 자료가 아무것도 없는 거고 이거는 빌려준 거라 뭐 은행 거래를 해가지고 그나마 이게 자료가 남아있는 거고요. 계주 최 씨가 육법 법사에게 빌려준 돈은 4억 2천만 원. 남편은 이 돈 때문에 육법 법사가 아내를 살해했다고 주장합니다. 그렇다면 남편은 왜 사건 당일 내연녀를 만났던 사실을 숨겼던 것일까요? 제가 그 여자 만나는 것까지 방송에 뭐 내보내고 뭐 이러고 싶지가 않았으니까 그때는 말씀 못 드렸고요. 근데 그게 지금 이런 상황까지 될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. 네? CCTV로 확인해 본 결과 사건 당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남편은 내연녀의 아파트에 있었습니다. 그의 알리바이도 확인된 셈입니다.